이리 오세요, 사장님들. 장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요? 아, 가신 게 아니었군. 장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요? 여기 좀 앉으시면 좀 쭉. 자, 일단은 오늘 위에서 봤겠지만 여러분들 매장이나 음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. 잘한 데도 있어 칭찬을 하긴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. 그걸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는 거. 그리고 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또 징계지네.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. 점수로 치면.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장사는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. 우리가 방송에 안 나가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메뉴를 갖고 해야 돼. 막막하잖아. 해봤잖아. 지금 한두 달 해봤죠. 막막하지. 그치? 이게 지금 해보면서 막막할 거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. 이거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뭘 해야 되냐고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. 내가 한번 무작위로 볼게. 여기에 한복집이 몇 개 있어? 이 건물 안에. 간단해. 여러분들이 지금 놓친 거는 주변 상권을 놓친 거야, 주변 상권. 전통적으로 이렇게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이 잘 되는 식당은 뭐냐면 그 시장 상인들이 사랑하는 집이야. 자기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집은 자기들한테 오는 손님한테 권해요. 그거를 해야 돼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주고 싶은 숙제는 이거야. 우선 주변 분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분들이 올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. 그게 숙제. 그걸 해서 자신감도 얻고 그다음에 서서히 내 날개를 피는 거야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음식 서서히 가면 돼. 그게 가격적인 것도 있고 이분들의 연령대에 맞는 눈높이에 있는 메뉴들일 수 있어요. 다음 주, 일주일. 주변부터 살펴요. 바이바이. 수고들 화이팅!